어제 늦은 밤 소식을 접하고도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소식입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전체 인수했다는 소식인데요. 당장 생각나는 게임만 해도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콜 오브 듀티 등이 있습니다. 와, 이제 이런 대작 게임들이 게임 패스로 들어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메가톤급 소식이라 짧게라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인수 금액은 약 687억 달러, 한화로는 82조 정도입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을 주당 95달러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나스닥에 상장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지난주 금요일 주가에 45%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입니다. 이번 인수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산하에 소속된 모든 것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게임들 콜 오브 듀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등을 포함할 뿐 아니라 글로벌 e스포츠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게이밍 필 스펜서 CEO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게임들을 엑스박스 게임 패스와 PC 게임 패스 등에서 제공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인수의 배경에는 역시 엑스박스와 PC 게임 패스의 라인업 강화로 인한 구독자 수 증가에 가장 큰 목적이 있겠는데요. 필 스펜서는 현재 게임 패스 구독자 수가 2,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하며 이번 인수로 인해 게임 패스에 더 좋은 게임들이 추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월 말에 구독자 수 1,800만 명을 돌파한 걸 생각해보면 1년 만에 무려 700만 명 이상 구독자가 증가한 셈인데 와, 이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액티비전 블리자드 프랜차이즈 게임들은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계획을 앞당길 것이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을 통해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이어 엑스박스 커뮤니티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액티비전 블리자드에는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제작 및 이식을 담당한 트라이아크, 레이븐, 하이문, 비녹스, 슬레지해머 게임즈, 인피니티 워드 외에도 데몬웨어, 토이스포 밥 등이 하브 스튜디오로 소속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제니맥스 미디어 인수까지 포함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에 30개가 넘는 스튜디오를 보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퍼블리싱 역량뿐만 아니라 e스포츠 운영 경험 등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까지 단숨에 얻어낼 수 있어 단순 라인업 강화에 의미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한편 이번 인수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텐센트와 소니 다음으로 글로벌 매출 기준 게임사 순위 3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바비 코틱 대표는 계속 대표직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인수 후에도 계속 CEO로 남아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해외 매체들에 따르면 인수 절차가 완료되면 물러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는 현재 진행 중이며 2023년 회계연도 내로 인수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금력과 향후 전략을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뉴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의 경계를 넘나들며 모든 게이머를 품에 안으려는 그 야심은 여전하고 그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게임 패스가 있겠죠. 제니맥스 미디어 인수에 이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까지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 될지 이제는 조금 무서워지는데요. 과연 경쟁 업체들은 어떤 전략을 펼쳐 대응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